자, 전 시간에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지금은 그 이후에 150페이지 교재에 보면 일주일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우리가 일주 알고 계시죠? 내용을 보시면 막연하게 그냥 일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일주라 하면 휴일. 휴일은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7일이죠. 7일. 그래서 우리가 5일 근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휴일이라면 토요일을 포함해서 7일을 말한다라고 하죠. 자, 아까 소정 근로시간을 말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8시간, 그죠? 5, 8, 40, 40시간, 주 50, 주 8시간, 40시간 하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시죠. 소정 근로시간이라 하면,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소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에 위험 작업에 근로한 시간은 일일 6시간, 34주에 있는 시간을 따로, 기본이죠. 따로 근로시간 범위에서 누가? 근로자하고 사용자 사이에 별도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별도로 정한 시간. 누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만든 시간.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뭐다? 소정의 근로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은 나중에 퇴직급여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용자하고 누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뭐라 한다? 소정의 근로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이란 표현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자, 단시간 근로시간이란, 단시간 근로시간이란, 자,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라면 아까 얘기했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 시간에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말한다라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알바생들 이야기하는 거죠. 알바생들.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데 우리가 문제문으로 나오면 이제 단시간 근로시간을 사주란 표현을 많이 써요. 사주. 여기서 사주로 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시간은 일주 동안이에요. 사주가 아닙니다. 일주 동안에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뭐예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주란 표현을 쓰면 틀린 지문 되겠고요. 같은 종류의, 다른 종류의 업무가 아닌, 같은 사업에서 같은 종류의 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뭐라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을 통해서, 그죠? 아까 우리 사용자는 근로자는 뭐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주죠. 그거를 뭘로 근로계약으로 했고요. 근로계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뭐에 대해 명시가 돼야 되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하면 안 돼요. 아파트에 가시면 현장에 가시면 근로계약서 다 있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함에 있어서 이제 시설기사들 채용함에 있어서 시설기사들은 뭐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한 달에 한 번씩 교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주 바뀌어요. 그런 부분들 근로계약서를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예. 어떤 조건은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되는데 현장에 가시면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매뉴얼화돼 있어요. 전에 같으면 우리가 초창기에 현장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선배 소장님을 많이 찾아갔죠.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여쭤봤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모든 것이 매뉴얼화돼 있고 내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인터넷 다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표준계약서가 어디서 나오냐면 회사로부터 관리 주체로 나옵니다. 만약에 회사가 없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관리사무소장 하는 데 있어서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안 가지셔도 됩니다. 누구나 합격만 하면, 조금만 하시면 합격하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누구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바로 현장 투입이 될수 있게끔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도 해주고 있고.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관리소장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지금 예비 소장님, 이제 합격하신 소장님들이 지금 취업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취업으로 현장 나가고 있고, 제가 지금 상담도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1차 공부하시고, 2차는 70%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차를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해야 돼요.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하셔야 돼요. 체결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누가? 사용자가, 그렇죠? 나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 안 썼습니다라고 누구한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 소장님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거기에는 뭐 건강검진표도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 상태에서 채용이 돼야 되고,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자, 임금 부분 반드시 들어가겠죠? 임금 부분. 그다음에 소정의 근로시간도 당연히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휴일에 관한, 연차 휴급에 관한 사항들도 반드시 뭐에?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죠. 뭐, 법정 근로시간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로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인데 이거를 법정 기준 시간으로 표현을 해서 집어넣죠.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에 대해서도 뭐 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명시해야 되고 체결할 때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정하는 근로시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정하는 시간은 93조에 있어요. 자, 보시면, 그럼 어디서 근무할 거냐, 그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의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장에 기숙사가 있다라고 하면 기숙사에 대한 규칙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 대통령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93조에 의하면. 업무가 언제부터, 출근 시간이 언제고 퇴근 시간이 언제인가? 당연하겠죠. 업무의 시각과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휴게 시간은 언제냐? 몇 시부터 정립 시간이냐? 한시, 어떤 데 이런 게 있어요? 5일, 4일 근무하시는 소장님들도 있어요. 4일. 아니죠. 4일이 아니라 6일 근무하죠. 6일. 어떻게 하냐면, 5시 반에 퇴근해. 5시 반. 매일 5시 반에 퇴근해서 30분이 남죠. 그거를 토요일 날 근무하죠. 그런 소장님도 계셔요. 어찌됐든,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죠. 교대하는 근무들, 직원들 있죠. 야간 근무하신 분들. 그분들을 교대하는 시간, 언제부터? 보통 아침 뭐 7시, 아니면 본인들끼리, 아, 7시 너무 늦어. 6시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 업무 종사하신 분들 보통 6시에 하시죠. 7시 하면 너무 해가 떠 있는 상태니까 6시에 하는 대부분이 있죠. 자, 임금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에 대해서 또뭐 해야 된다? 근로 계약에 명시되고 승급에 관한 사항도 하지요. 자, 가족 수당 계산, 지급의 방법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하고요. 퇴직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자, 다섯 번째 보시면 퇴직 급여, 상여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가요? 올해 내년에 9,180원? 네, 9,180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죠. 거기에 관한 사항. 그다음 식비. 근로자의 식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 식비. 식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건 식비는 한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그게 한 10만 원된 지가 제가 처음에 관리사무소장 할 때도 10만 원이었고 지금도 10만 원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뭐 동결이다 봐야 되죠. 지금 물가가 많이 인상됐는데도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네, 식비에 관한 사항도 작업용품 등에 관한 부담 사항들도 작업용품의 부담 사항은 당연히 누가요? 사용자가 제공해야죠. 우리는 관리비로 부과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일반 관리비에서 청소 용역비 보면 경비비에 보면 직영할 때 뭐예요? 작업복에 대해서 지급하죠. 그런 것들 부담에 관한 사항들. 근로자를 위한 교육도 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파트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으로 정한 교육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근로자인 교육도 엄청 많아요. 미화원에 대한 교육, 경비업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대한 교육,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교육, 방범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덟 번째, 자, 우리 아파트 해계 담당자가 있어요. 해계 담당자, 그죠? 회계 담당자가 여성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회계 담당을 소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성 분이 회계 담당자를 하죠. 참,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제 거의 다 보면 이런 법을 준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근로기준법 출산에 대한 법률을 다 벗어난 상태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출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해계 담당자 채용할 때는 이런 기준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적용하면 아파트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실제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다 벗어난 상태에 있는 신분을 가진 여성분을 채용하는 게 지혜롭죠. 보시면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등에 대해서 법에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죠? 근로자의 모성 보험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적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많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시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통해서. 근데 그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있다. 예,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아까 봤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뭐예요? 명시된 것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 서면이에요. 구두 안 됩니다. 지금 구두로 할수 없어요. 자, 서면으로 하죠.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없으면 할 필요 없죠. 반드시 근로자가 뭐할 때? 요구했을 때 근로자의 교부한 어떤 것들을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변경 등의 이유로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교부해야 되지만 이두 번째 질문은 변경됐을 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은 1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때 취업 규칙을 여러분께 만들지만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는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이다. 이것도 질문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교부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두 가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사항들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해야 되는 거고요.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구두는 안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교재 152페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단체협약, 아까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교부하는 사실이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변경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제가 있고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선택제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근로시간의 계산 특례, 그다음에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또는 유급 휴가의 대체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은 근로자의 대표자와 서면을 합의한 것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이 변경됐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관계법 조정법에 따른 단체 협약이 변경됐을 때, 그죠? 어떤 규칙이나 협약이 변경, 그것도 법령이
변경됐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누가 사용자는 교부를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질문이 네 개니까 여러분들 질문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찾기가 쉽겠죠, 그죠? 규칙이 변경됐다든가 협약이 변경됐다든가 법령이 변경됐다든가 누가 그다음에 대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할수 있다? 요구하여서 교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입니다. 아까 단시간 근로자 얘기했죠.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사용자와 협의해서 했던 그 시간, 그 근로자들은 그 사업자, 아까 뭐 같은 종류라 얘기했고요. 같은 종류의 업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한 비율로 결정한다. 이거 두번 나온 질문이에요. 같은 사업장인데 여기를 표현을, 단시간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인 경우에 단시간 근로의 조건에 포함되고요. 다른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입니다. 자, 4주 미만 경우는 그 경우에 되고요. 4주 동안 평균 시간이 1주, 소정 시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뭐를 휴일과 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뭐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어떨 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몇 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지문으로 가로놓기 한다면 여러분께서 15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뭐를?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가로놓기도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15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뭐가? 단시간 근로시간 예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명시된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뭐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게 법령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할수 있다? 손해배상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노동위원회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앙노동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때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상으로는 저기를 고용노동부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되는데 지문상으로 고용노동위원회 한다라고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지문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노동위원회요. 고용노동위원회가 아닙니다. 고용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노동위원회에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 위반했을 때, 기준법에 위반됐을 때그 손해배상을 고용노동위원회에 하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고요. 즉시로 계약을 즉시에 해제할 수 있다는 용어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어디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고용노동위원회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자, 해제됐어요. 내가 불합리하게 해제됐죠. 그때는 뭔가를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취업을 이제 해지가 됐으니까 취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취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거주지를 변경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누가? 사용자가. 왜? 원인 제공자가 사용자잖아요. 근로 조건에 안 맞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고용노동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신고했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내가 다른 데 취업하기 위해서 거주지 이동해야 되는데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취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예요. 취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을 때는 모두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가 있죠. 지급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누가? 사용자가.
사용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죠. 자,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을 미치는 근로조건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한정해 무효인 거지, 전부 무효가 아니다. 일부, 전부 무효가 아니다. 그죠? 전부 무효가 아니다. 자, 여기를 전부 무효라면 틀린 점이 되겠고요. 법에서 정한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서 한정하여서 무효가 되는 거고, 전부 무효 사유는 아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취업규칙 관계를 보겠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취업규칙도 마찬가지고요. 단체 협약의 효력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상위 기준을 보시면 이겁니다. 단체 협약이 상위 기준이고요. 취업규칙이 상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상위 기준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위 기준이고요. 자, 근로계약이 위반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되고요. 취업규칙에 위반되면 단체 협약에 있는 것을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을 적용하면 틀리겠죠. 이런 혼합된 문제가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상위 기준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체 협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취업규칙, 그죠? 근로계약을 한 거는 부분 무효가 되고요. 그 근로계약은 단체 협약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부분 무효가 되면 얘를 따라 단체 협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근로계약이 부분 무효가 되면 취업규칙을 따라가고 단체 협약을 따라가야 된다. 요 지문이 섞어서 나오게 되면 기준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옳은 지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단체 협약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이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고요. 이거는 부분 무효지 전체 무효가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청산해야죠. 사용자 근로가 이제 우리가 쫑났다 그러죠? 쫑났어요. 자, 그러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뭐할 때, 지금 아파트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이 추위에 갑자기 돌아가신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갑자기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퇴직한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관리사무소장이 우리 직원이 그만둔대요. 갑자기 뭐 경비 아저씨들이 순찰 갔다 왔다가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수습해야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금품청산을 해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뭐예요? 임금, 보상금,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돼.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해야죠. 합의. 예, 14일이라는 용어를 언제? 14일 이내에 정산해줘요. 퇴직금이나 이런 거다 정산해줘야 됩니다. 예,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아파트에 간혹 있습니다. 우리 경비 반장님이 순찰 갔다 왔다가 미끄러져서 계단 올라가다가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식물인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때 어쨌든 가족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와야 되잖아요. 계속 병원에 누워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산재 처리하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4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강제 사항이죠. 자. 자,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누가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청구해야죠. 사실 그대로 즉시 내줘야 된다. 그죠? 청구하면은요, 증명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주는 거지, 우리가 그 요구 사항 이외의 것들을 줄 필요는 없다. 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뭔가를 보호를 할 의도가 있어요. 아파트에 가면.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증명서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즉시로 내줘야 되는데, 자, 요구한 사항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증명서는 청구한자가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해야 됩니다. 한 달도 안된 사람이 청구하면 의미가 없죠. 최소한 30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3년 이내에 할때 청구하게 되면 줘야 되고요. 자유롭게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증명서가. 여러분 현장 가시면 채용할 때 여러 이제 근로자가 오죠. 오면 그분들은 업무 파악을 못 해요. 그분이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단지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장님의 이분에서 그 단지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채용에 대해서 아파트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분의 이력을 알려면 사용증명서를 통해서 그분의 해당 이력을 통해서 그 단지 전에 근무했던 단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 아파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근로자를 관리하는 어떤 소장님들의 노하우가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나중에 현장 가시면 우리는 3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즉시로 발급해야 되고 본인이 청구한 경우에 3년 이내에 발급해 줄수 의무가 있는 거고요. 소장님은 현장에서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사항에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3년과 아까 얘기했죠. 근로기준, 노동 관련해서 다 3년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퇴직금은 5년, 그죠? 연차 미사용만 1년. 그두 가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아파트에서는 조경할 때 조경업자한테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합니다. 뭐 15일 단위로. 그럴 때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복,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뭐다?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죠. 부당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를 찾아야죠.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면,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에 부상이 왔고 질병으로 요양을 할 때, 그 휴업 기간이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30일 동안은, 그다음에 산전 후 여성에 관해서 후, 휴업 기간 그 후에는 뭐 한다? 해고할 수가 없다. 해고하지 못한다. 30일이라는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사용자가 일시 보상을 하였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근로자란 표현을 안 쓰고, 근로자란 표현은, 근로자죠. 근로자가 청구하는. 근데, 노동자가 여기를 노동자란 표현을 쓴다든가, 노동조합이란 표현을 쓰기에는 틀린 질문이 되겠죠. 뒤에 질문은 똑같은데, 여기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냐, 노동자냐, 노동조합이냐에 따라서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거죠. 왜? 뒤에 질문 다 아니까. 여러분들께서, 근로자예요, 분명히. 노동자 아니고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30일 동안에 해고하지 못한다. 누가? 사용자가. 이 질문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파트에는 이런 일이 없죠. 보상해 주고 해 주는 경우는 없죠. 일시불로. 자, 그 후에는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자,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어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30일 전에, 그죠? 그죠? 해고를 예고를 해야 됩니다. 예고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았을 때, 30일분에 뭐를? 통상임금. 평균임금 아니에요. 여기 통상임금으로 나왔죠. 자, 해고는 뭐예요? 통상임금. 통상. 해고는 통상임금에 지급해야 돼요. 뭐, 30일분을. 그리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외 기간이 있죠. 예외. 자, 예외를 한번 봅시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죠. 그죠? 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고장 안 보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고의과실이에요. 고의과실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과실로,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틀린 점이 돼요. 고의로, 고의성이 있어야 되죠. 과실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단순 실수죠. 그런데 우리가 고의라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사업에 막다니면 안 해도 된다. 바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의란 표현과 과실이란 표현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서 누구와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하고 할 때는 50일 전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해고할 경우에 누구하고 노동조합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할 때는 50일 전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30일이라 그랬죠? 이것을 30일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합의한 게 아니고 성실히 협의해야 돼요. 협의. 합의 아니에요. 합의는 종결이라는 거예요.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협의 후에 합의죠. 협의해야 됩니다. 이 지문도 틀린 질문 중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성실하게 50일 전에 해야 되고요.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는 거지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어떤 거? 해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하고 50일 전에 성실하게 협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만 볼게요. 사용자는 대통령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 정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해고한 경우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굉장히 큰 비중이죠. 해고하는 경우에요. 그죠? 노동위원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위원회는 내가 손해배상했을 때, 그죠? 손해배상했을 때, 요거는 해고하는 경우가 대량일 때, 어느 규모 이상이 넘을 때는 당연히 어디에요? 높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